제가 알기로도 김재현 기자가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할때첫 방송할 때만 해도 초기 첫 네. 방송이나 초기 때만 해도 무주택자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은 유주택자가 된 거로 지금 내가 유주택자가 됐죠. 그런 걸 봤을 때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쵸.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이죠. 대신 왜냐면 기사가 잡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 예전만 해도 기사가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균형성을 갖춰지고 아, 생겨서 이게 두 가지를 다 보니까. 없을 때는, 내가 자산이 없을 때는 왜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내가 내 자산이 생기는 순간, 와, 정말 머릿속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사 읽는 거나 제가 어떤 사람들을 기득권분들 통해서 이해합니다.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게 사실 뭐 착한 사람 뽑는 거보다 경험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뭐 승부 한번 그다음 해보고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부동산을 바라봤던 그 시각들이 사실상 뭐 투기다. 그다음에 뭐 어떤 원흉이 되는 것들이 이런 뭐 강남 재건축발이다라고 이야기들을 계속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첫그 시작점부터 굉장히 꼬인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뭔가 시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네. 이제 김현미 전 장관님의 좀 실책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로 시장에 참여를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죠. 네. 자기가 투자를 해보고 자기가 정말 뭐 그들이 투기라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해보지 않았다면 이 시장에서 투자 안 하면 바보지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정책 방향성이 처음에부터 좀 제대로라기보다는 정부의 의도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수요 예측을 사실 실패한 거죠, 정부가 처음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시장에서 주택의 수요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인가 어디 보안업체 보면은 최고의 그 도둑, 뭐 다이아몬드를 훔쳤던 대도, 그 사람을 영입을 해서 오히려 그 도둑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보안업체 아, 그거는 CCTV 맞는 말이에요, 진짜. 굉장한 그 위치에다가 딱딱딱딱 달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그 취재원이나 아니면 그 마약 사범들 보면은 그 잡을 때 마약 전과가 있는 아, 사람들이 옆에 그렇죠. 두는 것처럼 투기꾼들도 주변에 그 어드바이스를 들을 저 정말 필요가 좋은 있습니다. 방법이라 봐요. 이번 정부가 만약에 진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정말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건 투기꾼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옆에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그렇지.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아,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기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다. 그러면 정부가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고, 이 금리가 내려가는 그 속도를 보는 순간부터 아마 공급을 미친 듯이 때려 박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공재개 말고 투기 한번 작전 조장해봐. 그게 그림이 그쵸, 보인다니까요. 그쵸, 쉽게. 그쵸. 그건 저도 사실 이번에 뭐 제가 집을 산 곳들이 뭐 재건축 이런 것들 호재가 있어서 저도 제 생각에도 정말 아, 이거는 진짜 쉽겠다. 이거 누가, 저도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막 든단 말이에요. 야, 이거 누가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정말 쉽죠. 그런 선동을 네. 그래서 뭐 역대 그 패닉 바잉이라고는 뭐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뽑았지만, 패닉 바잉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그렇죠. 싶습니다. 이 패닉 바잉은 저도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네. 2021년, 2022년 저도 이제 무주택자였던 입장에서 2021년, 2022년 뭐 집값이 정말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면, 그리고 지금에서야 공급량을 이렇게 영끌을 해놓는다면 2023년, 2024년에는 저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는 공급량이 정말 공급량 앞에서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좀 조정될 수 있겠다. 하지만 2024년 정도만 넘어도 그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더 이상 털어서 나올 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희소성이 계속 높아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는 제가 몇년 뒤에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2020년에 어떤 이렇게 역대급 패닉 바잉을 한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뭐
쉽게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도자가 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집값이 좀 견고하게 유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들어가 있는 시장은 가격이 더 견고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 집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커요. 오히려 진짜 그 투기나 투자 세력들이 들어갔을 때는 오락가락 하거든요, 가격들. 그렇죠. 거기서 잘만 타이밍만 잘 잡아가지고 사면은 때로는 내 집 장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산 증대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실거주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잘 안 빠집니다. 그렇죠. 지금 3, 4년간의 어떤 이런 꾸준한 우상향을 아직도 투자 세력 때문이다. 아직도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실수요에 대한 그 위력을 좀 많이 과소평가하는 발언이죠. 네. 그리고 그런 뭐 그 유동성하고 가구 분화하고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으면은 정책의 변화를 줬어야죠. 근데 좀 유연성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이번에 또 뭐 정말 역대급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말을 또 대통령이 역대급 폭등되는 거 아니야? 다들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역대급 대책이라고 지금까지 역대급 대책이라고 했을 때마다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기 때문에 과연 네. 모르겠습니다. 또 뭐 무리한 주택 구매가 경제 활동 저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자산 가격에 대한 어떤 열망, 자산 가격에 대한 그 자금 쏠림 현상 이거는 사실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현상이긴 하죠. 다들 이제 돈이 어쨌든 묶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다들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네. 정말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너무나 안 좋은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원래는 논문에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사실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은 집값이 올랐다라는 그 심리 때문에 소비를 더 하는데 그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준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하고 또 반대 연구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문제점보다도 여기에 세금이나 보유세가 증대가 되면은 원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낙수 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끼는구나. 그 세금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집값이 올랐는데 네. 앞으로 낼 돈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새로운 논문이 있었군요. 네, 있습니다. 대단하신 교수님들. 네.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기획 의도요. 최근 부동산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세제 개편, 청약제도 변화, 노후 준비.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부동산 시장 진단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회과학이고 종합과학이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해야지 부동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바라는 점이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첫 인터뷰를 한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